자, 오늘의 디저트 게임은 푸딩이 없어졌다. 푸딩을 찾아서 먹는 게임이래요. 나이. 내조고노 프린 食べられた. 내조고노, 내조고야? 내조고? 이거 이 게임 시리즈가 유명하죠. 노래 너무 크거나 하면 말씀하지 아니지? 내 목소리가 더 크지?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말씀하세요. 가끔씩 내가 유튜브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내 목소리가 가끔 너무 커서 내 스스로가 내 목소리 듣고 짜증날 때가 있어. 님들 정말 참여성이 강해요. 고마워요. 스타트. 라운드 되게 간단해요. 디저트로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순, 야, 좌우를 살펴보네? 하는 거야? 아, 숨어 있으라고? 내가. 아, 푸딩이 없어져서 내가 숨는 게임이구나. 푸딩을 뭐 찾는 게임이 아니구나. 저 일단 끝난 거야. 어디에 숨어야 돼? 숨을 데가 없는데 여기는? 책장 뒤에 숨어야 되나? 이러면 알지. 에이! 지크쇼. 지크쇼. 어떻게 하죠? 벽에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 책 다 뺀 거 밑에? 아, 요 밑에? 오! 빠르면 천재다. 클리어! 야리! 야리! 이건 쉽겠다. 밑에 숨는 거 아니야? 어, 밑에 여기도 있네, 뭔가? 아이템을 겟했어. 이거 투명해서 보이잖아. 이거 봐. 에이! 지크쇼! 지크쇼! 안 돼! 걸린다! 에이! 지크쇼! 지크쇼! 어떻게 하죠? 책? 책이 뭔가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문을 열었어. 여기는 숨으면 안 되잖아. 안 돼, 걸리잖아. 아이. 그래, 이건 아니야. 아이고. 책상도 안 되고, 책을 일단 꺼내서, 이거를, 신문지? 아! 요렇게.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클리어! 야이! 어, 클리어 했잖아. 클리어 한 거 아니야? 한 번 더 하는 건가? 내가 이겼는데? 야리! 됐어. 넥스트. 이번에는 뭐죠? 이거 뭐지? 봉투? 아! 아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지크쇼! 지크쇼! 다시 해서 이번엔 파란색 하면 티 안 나겠지? 그렇지? 티 안 났지? 누나 갔죠? 야리! 야리! 할아버지다. 가면? 가면을 얻었다. 옷, 옷도 얻었어. 할아버지 내쫓는 거야, 이거? 설마? 아, 이러면 걸리지. 지크쇼. 지크쇼. 할아버지를 내쫓는 것 같아, 왠지. 누나, 이거 하고, 옷을 입고, 할아버지 비켜.
제키셔. 옷을 입어야 되나요? 챙기고 이렇게 얼굴 쓰고. 제키셔. 혼났어. 혼났잖아. 가면이 필요가 없고 이 옷을 할아버지한테 써서 등 그거 있잖아. 일본 그 등 그건가 봐. 그치 그치 이런 거. 이런 거 됐다. 야리! 아 할아버지 불쌍. 벽에 금이 있어요. 뭔가 있을 것 같죠? 여기 뭐죠? 야구 빠따 부셔. 하! 마마! 헐! 기셔. 혼날만 하네. 어, 숨을 데가 없는데요? 이거 안에 숨는 거야? 아, 뭐야. 괜히 벽 부쉈네. 괜히 벽 부쉈어. 이번엔 의자가 있어요. 아, 할아버지 또 있어요? 여기에 뭐 있죠? 이게 뭐, 만복인가? 만복이? 만복이 어떻 쓰지? 의자도 개탔어. 만복이를 어떻 쓰지? 할아버지? 아 이거는 아까 했다가 걸린 거잖아. 그치? 예! 치크쇼! 의자! 만복이! 의자! 의자 펼쳤지? 걸렸어! 치크쇼! 푸딩 때문에 지옥까지 쫓아오다? 의자를 어떻게 놓쳐? 아, 할아버지한테 혼났어. 할아버지한테 혼났어. 이런 건 진짜 캠 켜고 해야지 좀 재밌는 게임인데. 재밌다. 나는 진짜 재밌거든? 나 지금 웃으면서 막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캠을 못 켜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상황이 잘 전달되도록 말을 최대한 많이 할게요. 이거 어떻게 만복이? 뒤로 가서 의자 만복이? 뒤로 가서 의자랑 만복이? 아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야리! 야리? 야리는 무슨 야리? 쫓아온다. 또 쫓아와. 이번에 서랍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 꺼! 누나가 못 찾나? 누나가 못 찾았어! 아 뭐야! 못 찾고 끝난 게 아니야? 불 다시 켜면 찾아올 것 같은데? 아 됐다 됐다! 아 만복이가 아니라 그 몇 사람 들어오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 할아버지 대체 할아버지 대단한데? 헐 걸렸잖아. 에 제키셔. 제키셔 어떡하지? 이거 아닐 것 같아. 할아버지 걸리나? 아 걸렸어. 에이! 제키쇼! 아이템 걷는 것도 아니고? 걸리지, 이것도. 아이, 걸렸어. 제키쇼! 어떻게 하지, 이거? 밑으로 들어가면 되지? 아, 어, 마루루 천재인데? 아, 옆으로 들어가지 말고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럼 다리가 긴 줄 아니까? 헐. 이거 뭐죠? 창문? 어우, 죽었나? 푸딩 때문에 떨어져 죽었나?
아, 새 모이를 얻었어. 새 모이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새가 있죠? 새 모이를? 새가? 오죠? 그럼 창문을. 떨어졌어. 새 모이가 있고. 아, 이건 걸리지. 새를 잡아야 돼? 일단 새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새를 잡아야? 새를 못 잡는데? 아, 창문 열고 벤치 와서 비둘기 모이 주는 건가? 다시 해볼까? 님들 마우스가 좀 끊겨서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 마우스는 움직임이 끊김이 없는데 엑시스플레이트 화면에 보이는 마우스는 좀 끊김이 있네? 지금 마우스 끊김이 좀 있습니까? 님들 보실 때 어때요? 아, 잘못 눌렀어 지금 이거는? 아, 잠깐만! 아, 망했다. 지금 화면 왜 이럼? 개똥이네, 진짜. 잠깐만. 죄송해요. 아니,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지금 끊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녹슬을 뭘 잘못 건... 아, 됐다 됐다. 아, 잘못 눌렀어. 지금 몇 번째 잘못 누르는 거야. 새 열고 벤치 와서 모이 뿌리고. 아, 새가 이렇게 와서 나를 가려주는구나. 클리어. 넥스트. 이런 게임 계속 만들려면 진짜 아이디어 좋아야 될 것 같아. 접시가 있나요? 접시 클릭이 안 돼. 당근을 얻었어요. 네, 저 이런 거 방탈출 게임 막 이런 거 되게 못해요. 이거 뭐 기린이 있어. 당근을 여기다 놓으면은 기린이 먹었어. 아! 나 방탈출 카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봐봐. 당근을 먹어. 당근을 놔. 그럼 먹잖아? 먹는 순간에 숨어. 아, 왜? 목 내려올 때 타야죠? 아, 어떻게 타? 기어 올라가? 이렇게 해서? 야, 타! 아! 누나가 그럼 못 찾겠지? 야리! 야리! 그러니까 왜 먹어서 그래? 왜 먹어가지고 누나를 그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공을 함께 하자고 하면. 으아! 어? 체크쇼! 체크쇼래, 체크쇼. 공을 사람들한테 주지 말고. 여기, 여기나? 어떻게 놓지? 먼저 공을 잡아? 나한테 안 잡혀.
얘한테 주면 얘가 봉패서서 달아나잖아. 주고. 심판이 던지면 먼저 점프해? 심판이 던지면? 점프! 점프! 아이 젠장. 여기서 점프! 점프! 제 얄미워. 점프! 예스! 그럼 누나가? 나를, 얘가 나를 마크하는 동안 안 보인다. 됐다. 야리! 그 다음 판. 고맙습니다. 가려주셔서. 네, 볼링핀이다, 볼링핀.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야? 농구를 잘 안 봐서. 이게 가리고 있는 걸 스크린이라고 해요? 그건 뭐야? 볼링공이야. 어, 이것도 괜찮은데? 오! 이게 정답인가봐, 대박! 이거 볼링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볼링! 아! 마마! 엄마 죄송. 치크쇼! 치크쇼! 미개천님 어서와. 접시가 두 개나 있어요. 서랍에? 이거 누구야? 뭐야, 사람이 들어있어. 손전등을 얻게 됐어요. 귤 하나, 사과 하나, 아무것도 없다. 마개초님 추천 좋아. 아, 추천 감사합니다. 마개초님이구나. 미개천으로 읽었어. 어떡하지? 불빛으로? 불빛? 불빛? 법시 널 맞, 뭘 놔봐요? 너무 뻔한데? 접시 올리고 냉장고 숨기? 냉장고 클릭이 안됨. 누가 뭐 와나? 아까 여기 들어있던 남자애가 뭐 하는건가? 사과의 손전등? 어? 불 켰는데 왜 커져? 원래 빛이면 커져? 어떻게 빛 켰는데 커지지? 어떻게 커지지? 야리! 고양이다! 귀여워! 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도라에몽의 커지는 관상 그거 패러디래요. 헉! 도끼가 있어! 이건 뭐 물이 아닌데? 비닐 같은 건가? 지갑! 아! 아니 우리 집에서 내 지갑을 받겠다는데 그것도 잡아갑니까? 나무 베봐. 아! 오! 대나무를 얻었어요. 대나무 텐트 치나요? 아 물속이네. 설마 물인가 했더니. 대나무 드롱 닌자 데스 야리 야리. 금도끼 은도끼. 셀프 드라이빙님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데? 금도끼 은도끼래. 방방 방방.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아 이래서 사라지는 건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됐어, 사라졌어. 우주로 갔어, 우주로.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건가 봐. 우주로 갔어, 우주로. 우주로 갔어요. 이번엔 석쇠구이. 여기가 물인가 봐, 그치? 물에 뛰어들어, 그냥. 세콤님 어서와. 아니야! 아!
빠져 죽었다. 지크쇼. 아까는 떨어져 죽더니 낚싯대를 얻고 낚시를 해. 그래서 물고기를 구워 먹나 봐. 뭐 낚시까지 해. 진짜 되게 디테일한 게임 아닙니까? 아 서랍에 아 낚싯지 아무것도 없구나. 아 그렇네. 아 성냥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랍에 미끼가 없어. 이거 성냥이야. 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봐. 붙여? 성냥을 붙여? 찌 보고 올리세요? 아 찌가 움직여요? 설마? 진짜 디테일한 게임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이게 공짜 게임이라니. 아! 아! 진짜 낚시하는 기분. 세월이 올라간다! 신발을 얻었어요? 세월을 낚았어. 이거를 올려놓고 불을 피워. 안 돼? 왜? 물고기도 낚아 그러면? 물고기 낚아야 돼? 이게 되게 디테일한 게임이다. 게임이 되게 섬세하네요. 어잇! 다시 세월을 낚는다. 나는 강태공이요. 슉! 물고기야 물고기. 받았고 물고기 올리고 불 올려서 누나한테 푸딩 대신 줍시다. 아 뭐야 푸딩 대신 주는 게 아니었어? 연기로 하는 거였어? 아 그러면 신발 태워서 연기로 가리면 되지. 신발 게임이다. 어, 엄마야! 마마! 엄마 왜 거기 계세요? 그럼 저거 열면은 또 엄마한테 걸리는 거야? 마마! 엄마 왜 거기 계세요? 서랍 열고,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서랍이 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이거 걸리잖아. 으흠. 오른쪽에 아 오른쪽으로 갔더니 메뉴가 하나 더 생기네. 메뉴 누르니까 메뉴창이 뜨면서 메뉴창이 날 가리네. 자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좋네 그치? 이거 섬세하지 알 수 있네 진짜로. 몰랐어요 정말 메뉴판이 하나 더 생긴지. 어이가 없음. 뭐야 너 왜 서 있냐? 내가 배치하는 건가 봐. 쭈그리고 앉을 수 있나 봐. 어디에 쭈그리고 이렇게 할까? 반쯤 이렇게 가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걸렸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쭈그리게 하는 것 같아. 어디에 쭈그리게 하면 좋을까? 여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건 또. 소리 괜찮아야 되는데? 메뉴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누나의 발자국 소리. 소리 안 들려요? 아 진짜? 지금은 어때요? 아까보다 지금은 갑자기?
갑자기 안 되네. 아, 알았어. 센트리파 잘 자요. 갑자기 또 안 돼. 아, 이 개똥, 개똥. 지금은 어때요, 목소리?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어때? 지금 괜찮아요? 아, 왜 집 앞대로 갑자기 작아졌지? 웃기네. 괜찮지? 갑자기 이래졌어? 이상해졌어? 갑자기? 이상한 컴퓨터야. 주인 말을 안 들어. 쭈그러뜨려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쭈그러뜨려야 되는데 어떤 쭈그러뜨리지? 이러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화면 안에 내가 안 보이면 되잖아. 요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님? 어, 누나다!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요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럼 누나가 언젠간 올 거 아님? 그러면, 화면에는 내가 없잖아. 그니까 끝나지 않을까? 기다려볼까? 발소리 들리나? 아, 왜 안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제일 오른쪽으로 숨겨봐요. 아! 어쨌든 어디에 숨길만은 이렇게 누나가 발동하는 것 같아. 어, 잠깐만. 힌트 있었어, 방금. 힌트? Get hint. Watching movie. 그러면 광고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 더 오른쪽에 숨길 수 있다고? 아, 걸렸어, 젠장. 어, 잠깐만. 갔어, 어떡해? 아, 누나 올 때 피하는 건가 봐. 봐봐. 다시 해볼게. 놨지? 누나 오지? 이게 왔다 갔다? 누나 왜 안 와? 누나? 이렇게 피하면 돼. 아, 쭈그려놔야지 오는 거? 아, 그래. 이렇게 쭈그리나봐. 요번 탄 좀 어려웠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우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우물만 있네? 들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뭐 이래. 어. 어, 이거 렉이야. 누나가 없어. 아래서부터님 추천 좋아. 누나가 지금 어리둥절? 어서오세요, 아래서부터님. 누나가 지금 밑에 봤는데 동생이 죽었습니까? 밑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봐요? 불 켜봐. 어, 걸렸어? 아, 저러면 걸리는 거고. 지금 불을 켜야 되는데. 동생 구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부술 일단 여기를 클릭하면은 누나가 있죠. 누나가 지금 우왕좌왕 동생 구해야 되나봐. 구할 만한 것들을 찾으러 지금 옆방으로 갈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가져와야 돼? 잠깐 서랍 한번 뒤져볼까? 지금 누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불이랑 할아버지, 동생이 빠졌어요.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데려와. 고양아, 동생이 빠졌어. 아, 진짜? 같이 가. 엄마, 동생이 빠졌어. 아, 진짜? 같이 가. 이거 뜯어. 커튼 좀 뜯어와. 없네? 그 다음 판 못 가. 사람들이 다 모였어. 사과는 못 가져가? 이불 가져가. 사람들 다 가면 되나? 그놈의 푸딩이 뭐라고. 누나도 너무했지. 왜 그렇게 무섭게 끝까지 쫓아와. 도끼 가져가. 도끼를 가졌어. 하고 자 갑시다. 동생 불을 붙여 넣어. 자 맞아? 아 맞다, 옆에 그 랜턴이 있었다. 그치, 동생을 받고 불을 붙여라. 불을 붙이니까 상자가 보인다. 상자. 아 그러면은 도끼를 달라. 도끼 떨어뜨리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도끼 쾅. 그러면 사람은 왜 데리고 왔어? 선도님님 추천 좋아. 어 선도님 어서와. 왜 이렇게 늦게 왔정. 도끼를 부셔버려. 팍. 밧줄을 구했습니다. 근데 밧줄이 위에서 내려야지 효과가 있지, 밑에서 내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음? 어떻게 저렇게 올릴 수 있죠? 저 불가능한 건데. 어른들 잡아. 응, 차. 응, 차. 알람을 못 봤어요. 그랬어. 구해냈습니다. 바보 동생. 진짜 말썽꾸러기 남동생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 진짜 막 구멍 같은 데 있으면 들어가고. 구했습니다. 예! 와! 에피소드를 석세스 했습니다. 자 이제 올라왔으니까 푸딩 내놔. 라던가. 재밌었네요. 디저트 게임이었어요.